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딕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딕테이션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딕테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딕테이션, 지금까지 해오던 딕테이션은 영어 듣기를 위한 딕테이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하는 딕테이션은 어떻습니까? 영어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영어 문자로 적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딕테이션,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영어 글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글자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받아쓰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받아쓰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받아쓰기가 선생님이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한글로 적었을 때 목표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국어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글자를 잘 매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올바른 글자를 쓰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한 게 받아쓰기인 것이지 한국어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그 받아쓰기는 영어 듣기를 위한 받아쓰기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잘 들으려고 거기다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리에 집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외하고 진정으로 영어 듣기를 위한 받아쓰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딕테이션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없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받아쓰기를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을 때는 영어 문자를 썼지만 그게 아니라 한글로 발음을 쓰도록 하면 그게 진짜 받아쓰기의 그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리스 레이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리스 레이닝을 듣고 이 글자를 적으려면 받아쓰기를 하려면 이 글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글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순인 겁니다. 근데 만약 한글로 발음을 쓴다 그러면 영어 문자를 몰라도 이렇게 딕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가 먼저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한글을 알고 있다면 영어 문자를 모르고도 딕테이션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는 순서에 모순되지 않고 영어 듣기를 잘할 수 있는 딕테이션이 바로 한글로 적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영어 문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충분히 딕테이션을 할 수 있고 딕테이션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에 집중하는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딕테이션을 할 때는 지금 한글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영어 문장인 경우에도 딕테이션의 효과를 보려면 한 문장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영어 문장을 썼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 발음을 썼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올바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원문을 보고 체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내가 맞는지 틀린지 자꾸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듣는 소리를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말 글자가 아니라 지금 소리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듣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문자, 영어 문자를 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듣는 것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에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언어 생활을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거에 대해서 그 들은 것 자체,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것 자체는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쓰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받아쓰기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진짜 받아쓰기를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한글로 받아쓰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딕테이션, 받아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한글로 해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